옛날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산에서 추근을 했고, 이제 힘을 갖추고 나니까 이제 바닷가에서 추근을 해야 돼. 이게 대서양이고 전부 다 밖으로 지금 나갈 때란 말이에요. 이제 바깥을 보고 추근을 해야 되는 거야. 안을 보고 추근하는 게 아니고, 원리가 산으로 보고 추근을 할 때는 산 쳐다보고 한다. 산 쳐다보고 하면 바다가 뒤여 앞이요. 바다가 뒤가 되잖아. 힘이 없을 때는 새둥지를 찾는 거야 항상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힘을 갖출 때까지는 둥지 안에서 커야지. 그래서 우리가 산으로 우리가 매달렸던 거야 이게. 이렇게 우리는 힘을 기본 힘을 다 갖춰버렸기 때문에 산이 우리한테 힘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아주 지적으로 사는 거는 산이 뭐네. 너희들 힘을 갖춰줄 수는 있어도 지적인 삶은 산이 해줄 수가 없어. 지적인 삶은 우리가 이 인류의 이걸 펼치면서 지적인 삶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바닷가로 이제 앞을 보고 산은 뒤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끝나버렸다 이 말이야. 그렇게 절간이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절간이. 저래 산에서 다 길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중생들도 봄에 되면 왜 안 끝나지? 바닷가로 기 나온다고 전부 다 다니보면 엄청 보인대 인자. 지도 모르는 기라 왜 나오는지. 지도 나가고 싶은 거야. 그 바다 가면 와 좋다 이게 잤거든. 근데 이제는 산에서 우리가 기운을 받을 때가 끝났어. 그렇게 이제 산신들도 모두 전부 다 정리를 해갖고 크게 이제 공신이 되기 위해서 이제 사신이 아니고 정신이 되기 위해 가지고 그래 다 들어간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산신들이 텅텅 비는 길이지. 이제 관리신들만 있지. 그래도 아직까지 거기 가서 힘 받으려고 이 칸께네 아무리 두드리고 불러도 나오나 이게. 뭐 주인이 있나 그 없지. 이 바닷가에 나와서 탁 추근 한마디를 해도 이제 딱 열고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다 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로 지금 몰리는 거야. 우리 국민들은 바다 먹고 환장을 하는 거야 이제. 시간만 나면 바다 가려고 환장을 해. 남해고 뭐 동해고 뭐. 그래서 서해는 덜 가지 아직. 서해는 지는 해니까 우리는 뜨고 싶잖아. 남해는 좋은 것이 동해는 아침을 깨우는 데고 아침을 동해는 아침을 깨우는 데니까 그 기운을 받는 데고 남해는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야. 기운을 안으로 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해를 열어놓고 동해를 막아놓은 거라. 파도 소리는 길게 들으면 안 좋아요. 계속 들으면 내 파장이 무너져. 소리 파장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요시 일체에 다른 변화를 일으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파도 소리는 처음에는 좋은데 길게 들으면 나를 무력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게 이 바닷가에 오래 사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게 보통 이 소리 같은 것들이 이 진동파가 우리 인체에 지금 해하고 있거든. 이게 어느 정도 듣는 거는 게 아니라 면역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조금씩 듣는 거는 내 면역이 살아나는데 면역성도 키울 수 있고 근데 오랫동안 많이 들으면 내 면역이 무너지고 그 다음 무력해지고 사람이 아주 뭔가 이게 잘 일라고도 안 하고 이 퍼져버리는. 그래서 바닷가에는 오래 살면 안 된다. 바닷가에 이제 내가 이렇게 별장을 두고 오더라도 잠깐 이렇게 갖고 흡수하고 그 다음에는 문이 잘 돼갖고 있는 데서 안에서 바라보는 게 낫지. 바깥에서 너무 오래 노출을 하면 안 좋아요. 옛날에 바다 아무도 안 갔어요. 바다는 질량이 어느 정도 돼야 가는 겁니다. 질량이 모자랄 때는 어디로 가냐? 산으로 가요. 그래야 거기서 질량을 채워갖고 조금 성장을 하면 그 다음부터 힘이 생기고 나면 바다로 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방이 돼서도 바다의 해수욕장에 몇 명 안 갔어요. 언젠가부터 한 80년대부터 바다를 살살 갑니다. 이제.
밀레니엄 2000년도부터 이제 바다로 막 갑니다. 지금은 여름 되면 싹 바다로 가요. 겨울에도 바다 가. 얼마나 깝깝한지 바다에 가야 좋은 게라. 왜? 태평양에 에너지가 있거든요. 물기운. 삶기운은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산에 가서 나서는 거고, 힘이 차고 나면 내가 펼치기 위해서 태평양의 기운을 받으러 가는 게 그게 바다 기운이에요. 칠성기운. 칠성기운은 활동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고, 삶기운은 내가 어려우니까 그걸 어려움을 풀려고 가는 거. 여기 달라요. 3대 7. 산은 3. 산을 그릴 때 그래서 요렇게 그리는 산, 매산자를 이래. 이래. 요래가 세 개를 딱 해놔놓고. 요거는 3. 바다는 7. 그래서 대한민국에 길을 만들어놨는데 바다 옆에 길을 7번 도로라고 합니다. 7번 도로. 남쪽에 가면은 조금 서쪽으로 가면 77번 도로가 되죠. 내륙으로 들어오면 3번 도로예요. 누가 그래 알고 했는지 참 대단해. 이게 산기운은 30% 산기운으로 내가 채워서 이 채운 사람이 바다로 가서 앞으로 펼치기 위해서 바다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다를 찾고 물을 찾는다라는 것은 펼칠 때가 됐음을 알린 것이다. 인자는 매달릴 때가 된 게 아니고 펼칠 때가 된 거야. 펼칠 때 하는 공부가 틀리고 매달릴 때 하는 공부가 틀린 거지. 산은 나를 키우는 데지만 바다는 나를 보호하는 데예요. 음양이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성장을 할 때는 산이 나를 보살펴요. 산증기가. 내가 크고 나면 펼치는 거는 바다에 펼치는 거예요. 3대 7. 산이 3, 바다가 7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 앉아갖고 힘들면 늙을 안고 앉아서 내 법당이 나서 그렇거든요. 바닷가에가 내 법당이야. 네 몸에 물이 얼만큼 있냐면 70%가 있거든요. 바닷가에 앉으면 편안하죠. 왜? 70%가 70%가 만났거든요. 3대 7의 법칙. 우리 인간이 성장된 게 70%예요, 지금. 70%가 됐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지금 움직이느냐? 물로 움직여요, 이제. 70% 되기 전에는 산에서 보호받으며 컸어요. 그래서 집을 지어도 이 안택을 전부 다 자총련 500구로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데다가 앉아서. 근데 우리가 기본으로 다 키우고 나니까 물 옆에 가면 편안해요. 칠성이죠. 대한민국에는 앞으로 물가에가 발전이 되기 때가 있고 몰리기 돼 있습니다. 산은 언제 가냐? 아프면 가요. 근데 물에는 언제 가냐? 영혼의 상처 입었을 때 가요. 치료하려고. 이게 물이에요. 영혼의 상처 입으면 물로 가고 이 육신 물질이 아프면 산으로 가요. 물질은 산에서 다스리고 영혼은 물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 물로 70%가 항상 담아놔야만 내 영혼을 다스리는데 모든 자연에 이 주파수를 놓으면서 전부 다 운행을 할 수 있거든요. 바다로 가세요. 호수로 가세요. 거기에 딱 앉아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그게 내 법당이고. 내가 앉으면 나는 자연이에요. 스승님을 찾으려면 물가에 탁 앉아서 스승님과 감 지르세요. 스승님은 자연의 일꾼으로 온 사람이에요. 하늘의 제자예요. 내를 찾으려면 물가에 가. 내가 잘하는 거는 수행할 때는 산에서 했어요. 수행이 끝났으니까 산에 안 들어가요. 산신들은 내가 이끌어도 내가 산에 기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서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나는 7번 도로를 따라서 해안을 따라가지고
이 세 바퀴를 돌면서 대한민국 기운부터 돌리고 움직인 사람이 칠성 기운. 그래서 지금 이 해안가에가 전보다 발복을 시작을 하는 거죠. 바다를 끼안고 사는 이 제자들은 기가 차지 지금은. 네? 바다에 가고 싶을 땐 또 가야 돼요. 이제는 산과 바다가 교차하면서 가고 싶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질량이 다 컸으니까. 우리가 질량이 모자랄 때는 바다에 잘 안 갔습니다. 과거에 우리 그 선조님들 있죠. 선조님들 바다에 안 갔거든요. 바다에 가도 발에 물도 안 담갔어요. 어부들이나 바다에 들어가지. 요새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바다에 들어가요. 왜? 질량이 좋아졌다는 소리예요. 과거에 우리가 자랄 때는 바다에 안 가고 저쪽 내강에 갔어요. 내강에 물장구 치고 막 뛰어다니고. 지금은 바다에 가요. 왜? 질량이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산에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바다에 잘 안 가요. 내 질량이 모질해서 수행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바다하고 같이 온 게 아니고 산에서 먼저 내 훈련을 하고 내 공부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시켜서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어디로 가냐? 바다로 가요. 산에는 단위로 조금 다니지 산에 가서 안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왜? 공부가 산에서 할 공부가 끝났고 정지를 다 받았고 그러니까 펼치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 태평양을 향해서 나가고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큰 에너지는 물이고 작은 에너지는 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 없을 때는 산을 가요. 힘을 갖추고 나면 바다로 가요. 그런데 힘이 없는데도 바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현당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건강이 힘든 사람은 산을 다녀야 돼요. 바다로 자꾸 다니면 안 돼. 건강이 힘든 사람. 이 사람은 자꾸 산을 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건강이 돌아와요. 그런데 산에 다니면서 그냥 다니지 마요. 우리 정법 가족들은 정법을 들으면서 다녀요. 엄청나게 달라요. 진리를 접하는데 산을 타면서 진리를 접하니까 산에 갈 때마다 보이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산에 가서 어떤 사람은 펑펑 울어요. 여기서 밑에서 안 들리던 게 들려. 산은 항상 우리를 품고 보호하는데 바다는 우리를 잘못하면 채찍하는데 품는 데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혼내는 데가 바다예요. 산은 항상 품어요. 묵는 물은 잘 묵고 씻는 물은 잘 씻고 그렇게 쓰면 됩니다. 물이 하는 역할이 우리한테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생명이 사는 한 이 물이 하는 역할은 이 고마움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을 전부 다 잣대로 질량으로 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은 우리가 물이 순환이 안 되면 당장에 우리가 사는 게 몇 년 못 삽니다. 물은 스스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 제일 가깝게 생각을 할 때 물은 뭐든지 씻어내는 일을 한다. 뭐든지 씻어냅니다. 탁한 것을 씻어내고 모든 게 자연에 탁한 것을 씻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지구 안에서 이 물이 운용하는 겁니다. 우리 인체에도 계속 탁한 게 쌓이면 이걸 씻어내는 역할을 물이 하는 겁니다. 이 물의 질량이 하는 일은 뭐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물 있죠. 네. 물이 무엇을 하는 이게 그 물질이냐 하면
여러분, 뭐든지 씻어내는 물질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우리 물 먹는 줄 알잖아요. 물을 여기에다가 붓는 거죠. 붓고 꿀떡 넘기면 이 물이 세포를 씻어요. 물을 이렇게 하면 모공을 씻는단 말이죠. 뭐든지 씻는 게 이게 물이에요. 씻어낸다. 너의 이 모든 탁한 것들을 씻어내는 게 이게 물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내가 잘 때 영을 맑게 꿈 이렇게 내가 받으려면 니를 씻는 게 낫겠어요. 꾸질꾸질하게 때묻게 그냥 놔두면 이게 잘 돌아가겠어요. 원리가. 그럼 이 아침에 일어나갖고 니가 아주 쓴 것들이 다 뱉어냈는데 요걸 갖다 그냥 이래갖고 앉아갖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영이 맑겠어요. 물을 이렇게 딱 해서 한 모금 이렇게 딱 가시내고 물을 쭉 마시고 나서 탁 자리 잡아갖고 딱 앉아서 명상을 하니까 이게 낫겠어요. 물은 청기 농축액입니다. 뭐든지 씻어내죠. 뭐든지. 예? 이게 비가, 구름이 모여갖고, 예? 처음에 산에다가 뿌려버리면 산에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덜에 내리면 덜에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이것이 전부 다 자직 능력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또 이렇게 올라와서 또 내리는 이유가 탁한 걸 자주 씻어야 됩니다. 물은 씻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먹는다, 어떻게 쓴다, 이런 원리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뭐든지 씻어낸다. 이게 물입니다. 물이 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이 물로 탁하게 하지 말고 항상 씻도록 해라. 그래서 물로 가지고 우리가 조금 어리고 기운이 탁한 사람은 밥을 조금 덜 먹어도 물을 자주 마셔라. 그러면 이 탁한 것을 싹 씻어내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입맛도 다시 돌아오고 모든 환경이 다시 제대로 돌아온다. 이게 물요법이에요. 물을 잘 쓰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는 게 물입니다. 그렇게 이제 영혼을 맑히는 것도 네 육신이 맑아야지 이것이 잘 이 주파수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수련하면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그게 원래가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선들이 하는 겁니다. 신선들이 물요법을 쓰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아직 그 깊이는 모르고 거기서는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다 찾아갖고 우리 민족이 전부 다 이제 홍익 인간들이 전부 다 물을 바르게 쓰는 법 이런 것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물을 잘 써야 돼요. 물 최고의 우리한테 보물 물을 잘 다스리는 민족이 인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물의 근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게 물입니다.